거예요. 항상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이 모두가 다 각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. 정말이에요. 난 청사장을 볼 때마다 매번 놀랍니다. 이렇게 엄청난 공장을 그래 어떻게 졌단 말이오. 각하께서는 이 나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. 각하와 계시는 한 이 부담도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. 고맙소. 그러나 어려운 게 참 많소. 정말 많아요. 저 안으로 들어가셔서 노예 조마를 하시죠. 그럽시다. 아 참, 그 청사장 부인이신 모양이구만. 네.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? 일밖에 모르죠. 이런 사람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? 아닙니다, 카카. 아무튼 축하합니다. 내조가 든든해야 바깥 일이 잘 되는 법이죠. 오늘 이 자리는 모두 천사장 부인 덕입니다. 자, 들어가시죠. 그럽시다. 아유, 이거 정말 몇 년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아유, 말도 마라. 지난 몇 년이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. 어? 아, 왜 아니야? 오죽했으면 시멘트 상표를 갖다가 태산 사장 별명이 저 호랑이 표를 다 썼겠어. 학생들 죽고 많이 났어. 뭐? 학생이 죽고 데모가 전복화되고 있다고? 예, 가까.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야. 그대로 강력하게 막으라고 해. 알겠습니다, 각하. 자, 들어들어 갑시다. 내 마른 저 초원 한가운데에 지평선을 보며 너는 서있네. 흔들기 비가 내어 마른 대지를 적시듯 이거요. 해서 안 될 일이 없어. 그렇습니다, 카카. 천사장하고 내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.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어도 우리 몫은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오. 네, 카카. 지금 대모대가 걱정이라고 합디다. 하지만 이 경제도 또 하나의 혁명인 거요. 혁명이란 게 쉽게 이루어진 예가 없어요. 그리고 혁명가는 항상 외로운 법이고. 천사장도 한 사람의 혁명가인 거예요. 조국 근대화의 건설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 말이야. 안 그렇소? 외롭지 않습니다, 각하.